강릉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53차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결과를 보면 강릉시는 모니터링 기간 2개월이 지나 관리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원주시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분양 보증을 발급받을 때도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